A씨는 회사 동료들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했다. 생체 디지털 트윈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주제였다. A씨는 본인의 신체 데이터를 가상의 세계에 동기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정부는 녹스 27로 인해 벌어진 혐오의 시대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로써 확진자와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확진자에 대한 혐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방역 정책이 한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순조롭게 이어졌다. A씨의 퇴근길,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녹스 위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내용에 놀라고 있는 사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로가 가까운 검역소로 바뀌었다. 메시지에는 확진자의 확진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7시 26분, 메시지가 도착하기 불과 1분 전이었다. 과거에 확진자가 발표되고 나의 동선을 직접 비교해보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확진자 B씨는 A씨가 어제 다녀갔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B씨의 휴대폰으로 알람이 울렸다. 본인의 신체에 녹스 27 발병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생겼다는 메시지였다. 카페로 검역소 차량이 도착한 건 불과 2분 후. 디지털 트윈 기술로 단순한 교통정보가 아닌 불법 주정차로 막혀있는 도로 등의 정보까지 취합해 경로를 안내한 결과였다. B씨가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정확히 다음날 저녁 7시 25분이었다. 확진 판정과 동시에 가상도시에 입력되어 있던 B씨의 동선과 모든 시민들의 동선을 컴퓨터가 비교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IoT 기준점과 비콘을 활용한 위치 트래킹 기술 덕분이었다. GPS로 파악이 힘든 지하 공간까지도 시민들의 동선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정확히 1분 뒤에 동선이 겹친 모든 접촉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리고 그 중엔 A씨도 있었다. 접촉자임을 안내하는 메시지에는 확진 시간 외에 확진자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었다. 확진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같았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가상 도시 속 공간 정보들을 통해 확진자의 전체 동선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해 신상이 드러날 만한 정보 공개는 최소화되었다.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보내주니 내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도 해소됐다. 공포가 사라지자 확진자 혐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스마트 시티의 팬데믹 대응법은 새로운 항바이러스 매뉴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속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인류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불안해하는 일은 사라졌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